이렇게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 아니, 와요,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빨리 다 오세요.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망한디. 이쪽 앞뒤 이쪽으로. 이쪽으로. 뒤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빠셔. 자. 엄청 안 따라네. 엄청 안 따라. 빠셔. 하나, 둘. 셋, 하나 더, 자, 팔자 없고 있습니다. 빨리 와요. 자, V. 자, 손 올려주세요, 손. V.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 타주세요. 여기, 다 탈 수 있나? 일단 다 타보자. 그러면 이거 없다 하면 탈 수 있어요. 예. 무릎이 안 되니까. 바닥에 안 좋다 하면 되지 뭐. 바닥에 안 좋은 저 의자랑 다 탈 수 있어. 타는 게 어떻게 맞아요? 운전자 대표네, 그렇죠? 그럼 앉아봐 일단 다. 악기 때문에. 악기 어디 있는데? 악기 다. 어? 네, 여기 있어요. 빨리. 안녕하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좀 앉을 수 없어? 어디 걸쳐서라도? 알죠? 네, 걸쳐서 알죠? 아, 네, 우리가 앉으라는 거니까. 없으시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왜 가는 거죠? 반이민법 반대하러요. 예, 반이민법 반대하러 가는 거죠? 지금 그 마이크 있잖아요. 여기 마이크 있대요. 마이크. 어디요? 어디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Sorry, ma. 모나 씨가 영어로. 모나 어딨어? 모나. 어디 가는지 여보세요? 아, 들리세요? 그 앞에 거 누르고. 들리세요?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연방 하원에서 지난 12월에 센센브레너 법안, 일명 HR4437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열흘 만에. 그 법안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서류 미비자들을 전부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나 커뮤니티 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나 가족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그 이와 비슷한 법안이 지금 상원에서 논의 중이고요. 이것에 반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샌프란시스코에는 거리 단식을 하고 계시고 어제도 애리조나를 비롯해서 조그만 소도시까지 지금 반대 집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7일날 내일 모레죠. 월요일날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이민개혁 방향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이 법안에 반대하고 인도적인 이민개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그 LA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요. 예, 특별히 인물로 뽑았습니다. 두 분은. 그럼 나도 할래. 한 분 추가됐습니다. 아니 인물로 뽑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데요. 가기 전에 우리 차 안에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김일복 할머님이 예. 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앉아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노래는요 아마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아시죠? 아무도 안 따라하시면 할머님 저기 시위 가시기 전에 지쳐서 차에서 못 내리십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네. 가사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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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는 해님처럼 활짝 웃어요. 걱정하면 무엇 하나 가사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좀 여기 있어요 할머니. 이렇게 legalization sin criminals
네. 리갈리사시온 안 되시는 분들 아우라라도 열심히 해주세요. 리갈리사시온. 아우라. 리갈리사시온 아우라. 리갈리사시온 지금. 리갈리사시온 아우라. 자, 그럼 나눠서 하겠습니다. 용호 씨가 있는 이쪽은 레갈리사시온, 이쪽 아우라. 오케이? 아우라, 이쪽이 아우라. 자, 시작. 레갈리사시온, 아우라. 레갈리사시온, 지금. 레갈리사시온, 아우라. 레갈리사시온, 지금. 잘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 이쪽이 레갈리사시온, 이쪽은 아우라. 바꿔서 하겠습니다. 시작. 레갈리사시온 아우라. 지금 레갈리사시온 아우라. 비크리미나리사시온 지금 레갈리사시온 아우라. 비크리미나리사시온 지금 레갈리사시온 아우라. 비크리미나리사시온 지금. 예, 잘하셨습니다. 다른 거 안 해 우리?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다 하기는 주미차니까 두 팀을 나눠서 한 팀은 이민자권이 지켜내자, 다른 사람이 튀는 쉬는 동안에 다른 팀은 이민보안법 반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이 이민자권이 지켜내자, 오른쪽이 이민안법 반대. 아시겠습니까? 네. 예. 하나, 둘, 셋. 이민자권이 지켜내자, 이민학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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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자권이 지켜내자, 저기 다들 차 타고 지나가시면서 보시겠지만 지금 양 옆으로 많은 아, 안 보여? 아니요. 그리고 오늘 시위가 끝나면 행진이 이제 시청까지 가게 되고 시청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김희봉 할머님이 커뮤니티 멤버 대표로 연설을 하시겠고, 이 시위를 준비한 단체로서 저희 민주학교의 윤대중 사무장님이 연설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한인 교계를 대표해서 임승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 버스를 타고 같이 민주학교로 오겠고요. 오늘 고생하신 이 버스에 타신 분들 위해서 아주 특별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운전해 주시는 우리 기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 많은 짐들을 다 끌고 메트로를 타고 갈 예정이었는데, 어제 아주강강 사장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저희를 기꺼이 수송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편안히 가게 됐습니다. 아주강강에 감사합니다. 이거
막힐 것 같은데 우리가 짐을 들고 갈 수가 있나? 아니야, 플라워지. 플라워 다음에. 한 여기서 한 일곱 플라 가야 되거든? 일곱 플라는 좀 힘들어. 지금 몇 시야? 아홉 시. 아, 예, 예.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데.
Thank you.
40분. 반. 40분. 반.